저도 상담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저렇게 지칠 때까지 애가 잘못을 했으면 안 된다고 딱 얘기를 해주고 울음 그칠 때까지 그냥 기다려주는 네. 그 맞아. 기다림이 너무 힘든 거야. 막 울다가도 울면 자지러지게 울어도 끝까지 안 안아줬어. 아. 탁수 막 이런 애들. 너무 냉정해. 탁수 이런 애들 남 얘기하시네. 탁수 이런 애들은 남의 집 아는 애들 얘기하시네. 탁수, 중수 이런 애들은 그 애기 그 있잖아. 걔 막 창살 같은 거, 침대 같은 거. 창살이 된다. 창살. 애기를 창살로. 어이놓고 막 울어, 막 새벽에. 네. 약간 그 공갈적 꼭지 있잖아요. 어, 떨어지면 막 우는 거야. 배고파서 울어도 끝까지. 와. 야, 울다 잤어? 그거 참게 되면. 울다 자. 애들이 울다 자요, 그러면? 어, 울다 자. 근데 우리 하영이가 요새 그런 이상한 상황이 돼가지고. 고집? 울어요. 어, 고집을 부리는 거야. 울어? 근데 왜 우는지 자기도 몰라. 못 멈추겠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울어요. 그래서 한 시간을 울어요, 한 시간. 근데 난 한 시간은 그냥 이거 반자했어. 그렇게 너무 쳐다보는데. 한 시간 참기 힘들 텐데. 내가 힘들었지. 내가 너무 힘든데. 나중에 내가 이렇게 애가 보는 데서 아. 귀를 이렇게 막았어. 너무 시끄럽다는 표현을 하려고 자기가 우는 게 의미가 없는 거야. 엄마가 막 안절부절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평온하니까 지가 눈물 닦고 일어나더니 다 울었어요. 아, 하영이가 네. 다 울었어요. 요즘에도 지가 울라고 하다가 내가 딱 쳐다보잖아. 그러면 안 울건데요? 하영이 뚱뚱해. 딱 멈추더라고. 한 시간 울고.